오범석. 자, 오범석의 패스 미스. 이거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정상빈 2대1입니다. 37분에 터진 골은 오히려 원정팀 수원삼성의 추가골이었습니다. 2대0 수원삼성. 야, 이건 큽니다. 중원에서 안정감을 줬었던,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오범석의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었었고요. 정상민 선수 오늘 계속적으로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백패스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오른발로 스텝 오버 갔다가, 야, 어디를 본 건가요? 네. 와, 다리 사이! 네. 자, 수비수 다리 사이로 그 슈팅이 빠져나가면서 강현무 키퍼도 맞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습니다. 권학규 선수 다리 사이를 정상빈이 노렸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슈팅 타이밍, 그러니까 슈팅을 해야만 해서 했는지, 정말로 다리 사이를 노렸는지, 와, 정말로 다리 사이를 노려서 슈팅했더라면은, 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는데요. 네. 포항 양쪽 공격이 또 불을 뿜기 위해서는 강상우, 신광훈의 역할도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좀 막혀있는 느낌이고요. 이번엔 내려와서 수비해줍니다. 오른쪽에서 중앙 쪽으로 연결하는데 그것이 잘렸고요. 또다시 정상빈. 정상빈이 또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빠른데요. 왼쪽에 김관희, 오른쪽에 김태환. 오, 네. 수비 사이로 다시 한번 김관희. 왼발킥! 강현무가 잡습니다. 자, 공간 크게 열었는데요. 왼발킥 너무 좋았어요. 이기재입니다. 자, 김민희 있고요. 김건희 있고요. 이기재 크로스! 헤드!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자, 이기재의 크로스 그리고 정상빈의 헤더 옆쪽으로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수원삼성의 역습은 정말 이런 거라니까요. 예. 이게 무섭긴 해요. 포항이 정말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렵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안 올라갈 수는 없고요. 이기재 이번 시즌 왼발 완전 살아있습니다. 포항은 공격을 하면서도 이 수원의 역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 정상빈도 정말 좋고요. 수원의 어떤 수원이 슈팅하는 위치가 더 위력적이에요. 정상빈! 네. 이런 것처럼 박스 안쪽에서 뭔가 상황을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쪽은 포항보다는 수원이에요. 네. 포항은 당혹스러운 지금 전반전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지속적으로 점유율 그리고 공격의 빈도 모두 다 포항이 높았습니다만 역습을 할 때마다 날카로운 역습이 나오는 수원이었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서 이렇다 찬스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뒤쪽으로 빼면서 이번에 겹치면서 넘어졌어요. 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시우스가 대각선으로 뛰면서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짧았고요. 네. 또 정상빈이 뜁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 세로 연결 김건희 세 명의 압박 아주 좁은 공간에서 공을 이어보려고 했습니다. 정상빈이 권한규를 원래 수원에서 뭔가 공격을 이끌었었던 그런 선수처럼 보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막지고 오늘 방지에서 베테랑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하네요. 예. 네. 정상빈은 원하는 플레이가 다 나옵니다.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예.